저는 지금 온 나라를 발칵 뒤집은 정권 실세 김경수 의원의 여론조작 개입 사건을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로 규정합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자 국기문란의 범죄입니다.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선거 여론을 왜곡한 국기문란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을 가장 크게 속이는 대표적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헌법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심대한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드루킹이라는 이름은 이미 특정한 인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저질러온 조직 선거 범죄 그 자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드루킹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짜 드루킹을 단죄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선 과정에서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문건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캠프 전략본부의 네거티브 대외비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서는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불안, 미흡, 갑질, 부패 프레임의 공세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SNS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확산하도록 하라. 예를 들어 안철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갑철수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작성자 중에 하나인 드루킹은 그 활동을 넘어서서 느릅나무 출판사라는 유사 선거기관까지 운영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획과 이 불법적인 여론 조작의 실행이 하나로 연결돼서 이해되는 게 이번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드루킹이 활동 상황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그 활동량에 따른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넘어서서 인사청탁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의 행태는 기획과 실행의 깊은 연관성을 의심하게 합니다.